reste ici maintenant pour le plaisir. Cela me convient davantage.그러니까 조수미 씨가 롤 모델이라 네. 이렇게 네. 노래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럼 네. 그 롤 모델을 직접 만나 뵈신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저는 정말요 조수미 선생님께서 하신 그런 공연 비디오를 몇 번을 돌려보면서 제가 성악의 꿈을 키웠어요. 네. 개인적인 대화라든가 그런 건 참 많이 못 나눴어요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 두 마디가 생각이 나네요. 두 마디요? 너무 잘했어요. 근데 키가 정말 크네요. 이러셨어요.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요. 세상을 정말 다 가진 것 같았어요. 네. 꿈에 그래도 예은과 대화를 나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. 당연하죠. 예. 만약에 붐 씨 같은 경우에 네. 붐 씨가 첫 예능을 데뷔하셨을 때 강호동 씨와 함께 데뷔하셨을 때 그때의 설렘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정말 크다라는 어마어마하다. 아닌가. 제가 평상시에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. 네? 소프라노의 고음과 저음을 한꺼번에 다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. 영화 제5원소 혹시 아시나요? 예! 제5원소에 나왔던, 거기 삽입됐던 곡인데요. 제5원소 보면 그 외계인이 그 부르는 하이 그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그게 뭐 기계음 같기도 하고. 예. 원래는 그 제5원소에 나왔던 그 소리는요, 기계음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렇죠. 그렇게 자유자재로. 아니, 성민 씨는 뒤에서 립싱크 하다가 쓰러지셨어요. 저희도 한번 도전 좀 해볼게요. 아니, 예, 예, 뜻이 혼자서. 예. Forget me. Whoa. Whoa.